오늘은 자석을 이용한 악어 장난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압 방법 첫 번째로 악어 머리를 영상처럼 안쪽으로 접은 후 얇은 양면 테이프를 약 2cm 잘라 붙여줍니다. 두 번째로 악어 머리를 몸통에 영상처럼 잘 붙여줍니다. 세 번째로 자석을 영상처럼 악어의 윗 입과 아래 입 쪽에 서로 밀어내는 극으로 얇은 양면 테이프를 약 1cm로 잘라 각각 붙입니다. 네 번째로 두꺼운 양면 테이프를 약 1cm로 자른 뒤 악어의 윗 쪽 입에 붙는 극으로 나무 막대에 자석을 붙여줍니다. 다섯 번째로 도안에 물고기 한 마리를 고른 후 얇은 양면 테이프를 약 1cm 잘라서 나무 막대에 붙인 자석 위에 붙여줍니다. 여섯 번째로 악어의 몸통을 손으로 잡은 후 물고기를 악어 입에다 갖다 대면 악어가 입을 닫으며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. 자석을 이용한 악어 장난감이 완성되었습니다. 물고기를 입에 가까이 대면 악어가 잡아먹어 버립니다.